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민사신탁을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신탁을 통하여 주주권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 피합병 주식을 주식신탁받아 합병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 자체보다 주주권이 필요한 법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민사신탁을 이용하여 주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민사신탁 구조에서 신탁 재산이 주식으로 바뀐 그림입니다. 주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는 공익권, 자익권으로 구분됩니다. 공익권은 주총 소집 청구권, 의결권, 회계장부 열람권, 임원 해임 청구권 등 회사 운영 절차적 권리를 말합니다. 자익권은 이익 배당 청구권, 주식 전환 청구권, 명의개서 청구권, 신주인수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주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방식뿐이 없었습니다. 양도나 증여로 인하여 부담되는 국세와 과점주주 간 간주취득세 문제 때문에 주주권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주식 신탁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이전하여 주주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양도나 증여를 통한 주식 이전 이외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민사신탁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